안녕하세요. 슈퍼마켓맨 김영석 셰프입니다.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 왔고요. 의뢰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셰프를 처음 봐가지고 성공했네요. 셰프님이 해주시는 요리도 한번 먹어보고. 네. 오늘 어떤 음식을 의뢰를 하시려고 나오셨나요? 이제 결혼을 좀 앞두고 있는데 제가 요리에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한번 좀 피크닉 갈 때 한 번쯤 해볼 법한 그런 샌드위치. 샌드위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샌드위치 전문이죠. 그냥 빵 조각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그렇죠. 뭔가 좀 특별한 거를 특별한 거? 네. 특별한 네. 거를 제가 싶어가지고. 특별한 걸 만드는 사람이고요. 네. 샌드위치 어떤 샌드위치 네. 보통 많이 드세요? 저랑 와이프가 결혼 아직 안 하시지 않았나요? 아 예. 예정 와이프 예전 와이프요? 아 예정 와이프 아 큰일 났다 아 예정 네. 네. 예정. 그래서 뭐 카레라던가 짜장 이런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좀 샌드위치인데 좀 특별한 뭔가 소스를 하면 좀 어떨까? 행복한 피크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멋있게 한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보시죠. 특별한 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혹시 네. 샐러리 좋아하시나요? 네. 샐러리 좋아합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면 샐러리가 이 독특한 향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고 맛있어요. 샐러리 위쪽 부분은 초록색이고 아래쪽이나 가운데 부분은 좀 하얀 부분이거든요. 네. 하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이것보다는 요거 하얀색이 많은 샐러리를 사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러운 걸로 네. 고르는 걸로. 네, 당근을 한번 사볼게요. 당근. 당근은 어떤 거 보고 골라야 되나요? 하나씩 개별 포장돼 있는 거. 아, 여기. 이런 게 이제 이게 세척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조금하게 담는 코너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가지 갖고 네. 샌드위치 안에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샐러드는 약간 좀 양상추보다는 더 얇고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아, 이자트릭스. 요걸 한번 되게 사보고 싶더라고요.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네. 이거 사고 네. 커리 사러 왔죠. 네. 여기가 이제 스파이시 이제 허브랑. 뭐 그런 거 파는 데인데 카레의 맛을 완전히 내는 거랑 아니기 때문에 네, 향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니까. 커리 파우더 일단 원래 원산지는 이건 인도네요. 웬만하면 불 쓰지 않고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걸로. 네, 특히나 샌드위치는 더 그렇죠. 네. 치킨 사기 전에 마요네즈를 넣을 거예요. 마요네즈 아이올리 마요네즈? 혹시 아이올리라고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갈릭 적혀 있는 건 뭔지 알겠는데 아이올리 불어로 마늘 아이올리 소스 되게 많이 먹거든요. 하인즈에서 나온 갈릭 아이올리 소스 치킨만 사면 끝인가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가공돼 있는 치킨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샌드위치용으로 팩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간이 돼 있고 양념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불 쓰지 않고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걸로. 네, 치킨 여기 있네요. 요새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닭가슴살 이것도 국내산에 정제수만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양념이 좀 돼 있는 요거 두 개 네. 할게요. 이게 닭가슴살은 슬라이스해서 넣을 게 아니라 네. 찢어서 넣을 거예요. 약간 좀 내추럴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찢어서 커리랑 섞어줄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사면 끝인가요? 끝이에요. 이제 이 커리 쪽 가서 빵만 사면 빵만 맛있는 거 골라서 뭐 안 샀다! 카라멜, 호두 이거를 뭔가 부족해요. 카라멜로도 네. 사러 가시죠. 이게 리얼리티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소리 지르셔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솔티드 카라멜. 카라멜이 입혀져 있는데 이제 소금까지 피칸이랑 캐슈넛이 있네요. 둘 중에 어떤 거 구입하시겠어요?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전 피칸으로 하겠습니다. 피칸? 네. 피칸이 네. 좀 더 진하고 좀 맛있어 보이죠? 네. 원산지는 똑같은 미국 같은 회사죠? 피칸으로 하시죠. 9,000원이네요. 소금까지 짭짤하게 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단짠단짠이잖아요. 네. 맥주 안주로 좋은데 샌드위치에 들어간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상이 안 가지 않으세요? 여자친구가 딱 좋아하는 멘트예요. 단짠단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하고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빵만 사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아바타 두 개만 주세요. 치아바타. 치아바타가 이탈리안 바게트인데 밀가루랑 소금, 물만 세 가지만 넣고 만든 되게 내추럴하고 간단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왔는데 뭐 비율은 당근, 샐러리, 치킨 한 1:1:1 비율로 네. 맞춰주시면 돼요. 준비해놓고 커리 파우더를 한번 넣어줄게요. 파우더를... 이렇게 안 나오냐? 한 스푼 반 정도. 두 스푼 넣으려는데 너무 안 나와서 못 넣겠어요. 그다음에 아이올리 소스 네 스푼 정도. 네. 2회 때 산 설탕이에요. 유기농 설탕. 아하. 유기농 황설탕. 설탕 1.5스푼. 그리고 아까 피칸. 네. 카라멜 피칸. 이거는 그냥 손으로 부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네. 같이 넣으시죠. 한 반 정도로 부셔서 뭐 잘 안 잘라지는 것들은 그냥 넣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좀 넣어줄게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버무리겠습니다. 심플하네요. 심플하죠. 재료 손질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샌드위치 속을 만드는 거죠. 시식을 하실 거니까 네. 간은 저만 볼게요. 적당한가요? 요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요리 천재인 것 같아요. 간이 그냥 맞아.
샌드위치 속이 만들어졌고 네. 이자트릭스 준비해놨고 빵 사이에다가 이제 제가 완성을 해서 가지고 나갈 테니까 네. 잠깐만 밖에 앉아서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아계시죠? 오. 오. 커리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뭐 같이 만드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샌드위치 속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네. 냉장고에 두셨다가 빵만 네. 빵은 이 치아바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지나면 좀 뻑뻑해지고 맛이 없어지니까 당일날 나온 빵을 네. 사서 해먹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시식 한번 해보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오, 많이 드시네. 네? 평가 이건... 평가가 사랑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네. 이 강황 향이 탁 나니까 입에 넣을 때부터 아 이게 맛있다,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딱 받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피칸 때문인지 뭔가 많이 채워진 느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금을 굉장히 조금 넣은 이유는 그 아까 닭가슴살을 찢다가 먹어보니까 네. 이미 간이 좀 돼 있었고 아까 피칸 같은 경우에도 또 소금 솔티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쨌든 소금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소금은 조금만 넣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뭐 한 개 더 먹어도 되나요? 네, 하나 더 드시죠. 확실히 우유 식빵이랑은 다르네요. 네, 다르죠. 근데 요즘은 식빵도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식빵으로 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 즐거우셨나요? 최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올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결혼하시고 아내분이랑 같이 한번 나오세요. 오, 알겠습니다. 너무 자, 감사합니다. 네, 아홉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슈퍼마켓맨 김영석 셰프입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올라가는 영상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재밌고 알차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